안녕하세요 여러분, 말리티입니다. 아, 어제는 여러분 밤 10시인가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그거 아시나요?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저랑 지냈던 친구가 영상통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. 그랬더니 거기 이제 여자애들도 있는 거야. 근데 뭐 이름도 모르겠고, 뭐 벌써 언제입니까 여러분?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는, 예? 12살이네. 11살, 12살 때 동창들이 모여 앉아갖고 소주를 한잔 먹고 있더라고요. 얼큰하게 취했는데, 어머, 저한테 이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. 두호야, 두호야 하면서. 근데 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한국 오면은 연락하라고 막. 야, 그,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도 새롭네요, 여러분. 뭐 초등학교 그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있다고. 이거 유튜브에서 이래 된 것 같아요, 여러분. 근데 참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게 알로우스쿨입니까, 그게? 강릉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 한 달에 건너 다, 다들 50 아닙니까? 50. 야, 초등학교 동창, 여자 동창들도 제가 좀 인기가 좀 있었는데. 근데 이름도 생각 안 나요, 여러분. 그때 이제 누구나 다 뭐 5학년, 6학년, 고학년 때 첫사랑 좋아하는 애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. 그쵸? 그때 러브레터도 받고 그랬었거든요, 저는. 제가 좀 성숙했었나 봐요. 네. 근데 그거는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진짜 풋사랑이지, 풋사랑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 풋사과 같은 풋풋함. 참, 인생 금방 갑니다, 여러분. 야, 벌써 거진 40년 전 인연인데도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. 고향의 친구, 어? 그냥 같은 학교 나왔다는 이유 하나, 네?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고, 어? 두호야 하면서 막, 야 참,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? 아, 퇴근하면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. 6시 50분. 오늘은 토요일. 아들이랑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